존 호킨스 박사가 있다면 한국 창조경제 전도사로는 이민화 교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스트 이민화 교수께 창조경제로 가는 플랫폼 정보 3.0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화 교수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너무 소개가 과대표자가 됐습니다. 그 제가 받은 숙제가 창조경제와 플랫폼 정보 3.0에 대한 얘기인데 각각이 아마 2시간 필요할 것 같은데 합쳐서 20분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선 그 대한민국의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죠.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또 김정은의 속마음, 그 중에서 창조경제, 이거 사실 쉬워도 너무 쉬운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과거의 혁신경제에서는 아무리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첫 번째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됩니다. 기술사업화 과정이죠. 간신히 이걸 넘어서 혁신에 성공했다 치더라도 시장 경쟁의 바다, 우리가 다윈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이래서 혁신 경제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창조 경제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됩니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두 개의 다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다윈의 바다를 넘어가는 하나의 다리가 등장합니다. 이래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아주 쉽게 혁신으로 가고 혁신이 쉽게 시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 창조 경제 다리 이름이 첫 번째 다리가 메타 기술과 혁신 생태계, 두 번째 다리가 시장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뭐를 만들었느냐? 창조 경제의 실천을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메타 기술은 기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혁신 생태계는 내가 혁신 안 하고 남들과 더불어 혁신하는 거죠. 우리 아침에 봤던 김 기사 같은 경우죠. 자기가 안 하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플랫폼은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G마켓이나 알리바바와 같이 혁신을 전세계 시장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이 만든 창조성이 ICT가 만든 혁신의 다리 두 개를 타고 넘어서 이 사회의 문화예술과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 ICT, 문화예술이 융합하는 창조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사회는 가운데 창조경제의 다리가 놓임으로 인해가지고 실천이 쉬워집니다. 실천이 쉬워지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융합하는 프로슈머, 그리고 동시에 만들어지는 코크리에이션, 사회와 더불어 혁신하는 소셜 이노베이션 같은 게 일어나게 됩니다. 미래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30년이 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사회가 창조사회. 창조경제는 한마디로 실천이 쉬워지는 경제입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가장 안타까운 설명이 융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융합은 창조경제 이전에 녹색 경제도 융합이라고 설명했고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도 융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조경제를 융합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니컬이 됐다. 그거 옛날 혁신이나 녹색하고 비슷한 거구나. 앞으로 5년 지나면 또 이거 이름 바뀔 거구나. 이래서 융합을 재포장한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창조경제는 융합이 아닙니다. 창조경제는 융합이 쉬워졌다. 이래서 창조경제 패러독스가 이런 창조경제를 좌우하게 되는데 바로 창조경제의 원가 구조는 R&D 투자를 판매 수량을 하는 새로운 원가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원가 구조에서 분자 부문은 각각 혁신과 시장을 반영합니다. 누가 잘할 거냐 물어봤어요. 대기를 물어봤더니 우리 시장 역량은 큰 우리가 잘한다.
혁신은 그거는 작은 대처기업들이 잡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창조 원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창조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거냐? 바로 이것이 동시에 크면서 작아야 된다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대안이 단일 기업은 도태되고 복합 생태계로 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키아는 혼자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애플은 부품도 자기가 안 만들고 조립도 자기가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들도 자기가 안 만들었습니다. 구글은 더하죠. 구글은 OS만 제조하고 하드웨어 전체를 각사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자기가 하는 노키아는 사라졌죠. 이제 창조경제는 결국 혼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효율, 크면서 동시에 중소벤처가 가지고 있는 혁신, 이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창조경제는 본질적으로 초협력 생태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개별 기업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창조경제를 이끄는 전략은 8가지로 우리가 실천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효율을 중소벤처가 가지고 있는 혁신과 이 사회의 공정, 정부의 공정이 순환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노다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 사회가 문화혁신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교육혁신으로 자원을 공급해주는 이것이 창조경제의 8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혁신 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맨쇼 홀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제일 큰 문제는 나라가 오래됨에 따라서 이익 집단들이 발화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지 못하는 조직이 자기 이익을 독점해 나간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창조 경제를 구현하는 데는 정부가 플랫폼 정부로 바뀌는데 그것이 웹 1.0의 정부가 우리가 연결의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효율의 정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정부 1.0이죠. 대한민국 세계 최고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공유의 정부죠. 개방과 공유의 웹 2.0의 사상에 맞춘 정부 2.0. 이미 2006년부터 전 세계가 정부 2.0 경쟁에 돌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3.0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세계 최초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화두를 꺼냈고 기본적으로 웹 3.0이 갖고 있는 시만틱 웹, 의미의 정부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잠깐 보겠습니다. 연결의 정부, 이것은 효율의 정부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주체는 정부지만은 결국 이것이 과거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비용이 줄어들고 효율이 증가되는 전자정부 형태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돌입했습니다. 2012년, 2010년 우리 연속 1위가 됐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문제는 이겁니다. 전 세계는 이미 정부 1.0의 경쟁이 아니고 정부 2.0, 효율의 경쟁에서 이제는 혁신의 경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방과 공유의 정부가 정부 1.0 수준에서 2.0으로 가면서 대표적인 게 오바마 정부가 정부 2.0을 선언하죠. 정부 2.0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믿는다. 호주 정부는 아주 잘 정리된 8개조의 선언을 하게 되죠. 그 선언의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요약하면은 이 웹 2.0의 개방과 협력을 통해서 호주는 사회 경제적 이익을 찾는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공공정부는 개인 비밀과 국가 안보가 개방한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저항이 있었으니까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매쉬업 서비스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부가 개방하는 정보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매쉬업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서플라이어, 컨슈머, 그리고 이네이블러, 인포미디어 이 네 개의
인풋으로 만들어진 공고 데이터 세트가 현재 전 세계로 형성되어 가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진로닷컴 이미 이 회사는 정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서비스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1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정부 2.0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영국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지침에 따라서 영국은 2010년부터 공적인 개방하고 호주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의 많은 사이트를 예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레시어 사이트들입니다. 호주의 레시어 사이트들,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은 뭐, 얘들 좋아하는 음식 사이트가 맨 앞에 올라가겠죠. 이어서 이제는 각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을 넘어가지고 OECD 차원에서 이 정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료뿐만 아니라 재정 정보, 자산 공개, 국민 참여 이것까지 보장하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후에서는 EU 27개 회원국 간의 데이터가 상호 호환되고 재사용될 수 있게끔 상호 호환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오픈 가방원 데이터 이니시에이티브가 금년 2013년도에 800국 GA 국가 정상 간의 협정이 이루어졌지. 한국은 정부 2.5에 관해서는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가장 늦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미토마크에 정부 3.0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이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해당하는 대기업 위에 중소대기업 핵심이 올라가는 때 그 밑에 공정의 바다를 정부가 이끌어가는 이러한 국가전체의 실천을 해나가는 거고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확장된 민주주의로 이것은 우선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바람은 맞지만 철학 부족 때문에 지금 정부 상품으로 과연 무엇을 쉽고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이 모자랍니다. 실제로 각 부처의 실천 과제를 보면은 이거는 해외 정부 2.0 초기 상태 수준이나 바로 과한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플랫폼을 표준화시키고 상호 데이터 호환성 재사용 지침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메시업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도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부 3.0의 세계 최초의 시도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으로서 가장 정부 3.0을 잘 표현하는 게 저는 태극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에 네 개의 상들이 각각 정보, 조직, 자원, 전략 개발을 의미하고 이 혁신과 유지를 나누는 것이 각각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라면 그거를 순환시키는 것이 인본주의의 사람의 역할이 되죠. 우리가 이것을 원효대사는 묘합이라고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미래의 경제는 물리적 세상,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물리적 세상과 가상의 세상이 합쳐지는 데서 미래의 경제력이 만들어지죠. 원자의 세상과 PT의 세상은 소유와 공유만큼 다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 다른 세상을 묶어나가는 것이 바로 스마트 컨버전스가 묶어나가죠. 모든 개인은 이제 스마트폰을 아바타로 소위 슈퍼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슈퍼맨들이 가진 능력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슈퍼맨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 속에 이 사회 전부 다가 들어옵니다. 이 국가가 제 주머니 속에 들어와. 그래서 길을 찾고 싶으면 길비나를 들고 그리고 치맥을 먹고 싶으면 우리 적당히 들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회 전체가 제 주머니에 들어왔지만 나도 그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부분이면서 전체 세상, 이것이 혼론의 세상입니다. 혼론의 세상은 생명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지구 전체 혹은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혼론의 세상이고 정부 3.0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 이것은 앞으로 프로젝트보다 적지 않은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3.0 집단 진행하자는 거죠. 제가 길게 썼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면 정부와 국민이 참반적으로 집단 생명화하는 과정, 이것이 정부 3.0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것이 융합되는 것이 우리 창조도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정부 3.0은 4개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 2.0 레벨에서 다른 나라들이 했던 건 오픈 데이터입니다.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죠. 여기 조직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개방의 요구들로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새로운 개방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융합되는 혼례 정부가 만들어야죠. 마지막 주제로서 이러한 그 정부 3.0이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EU 국가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현저히 적습니다.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급증하는 복지 비용을 정부 공무원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효율이 따라갑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 뒷받침해야 되고 정부의 자원, 정보, 지식, 조직이 개방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부 3.0의 최우선 모델이 아닌가 하고 이러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의 궁극적인 형태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이익단체 발언을 억제한다는 것이 스위스 모델에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의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지 최선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수많은 법안들이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서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법안들이 이익단체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부 3.0이 만들어내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정부 3.0의 생태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스마트폰을 통해 융합되는 혼론의 정부입니다. 이 혼론의 정부에 우리 스마트 융합이 따라가고 빅데이터가 따라가고 여기 시만트 웹이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혼론의 정부를 만들어가는 정부 3.0의 창조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약품 기업인 머크의 한국 지사로 최근 판교의 바이오 기술 연구소도 개소한 바가 있죠. 한국 머크 미하엘 그룬트 대표께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나리지 미트 리더십, 창조 경제, 똑똑한 지식 경영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레맨 결혼입니다. 만화 뵙게 되어서 깊게 생각합니다. 그 today's talk is about leadership, creativity in the context of creative economy. So just a few words to the company I'm coming from. Merck is an international company, headquarters located in Germany, and we have worldwide around about 40,000 people in 66 countries. We have four pillars, Maxiuro, which is pharmaceuticals, consumer healthcare, which is also kind of pharmaceuticals, Medicor, focusing on the biotech industry, and performance materials, materials for the electronic and display industry, mainly liquid crystals and OLED materials. Some key figures last year, just to enjoy, I just wanted to mention one thing. The company started 1668, that means it's 345 years old and still in the hands of the founder. And you see, still today, we're investing a big amoun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means the company has reinvented all the time, new and new, and I think we did it at least for the last 345 years quite well, and learned a little bit about creativity.
That's our global footprint, 66 countries, and you see also there some significant footprint in Asia and 2 points in Korea. In Korea, we are active since 1989. We are operating performance materials, Maxiono, which is pharmaceuticals, and MedMiniPol. And you see a lot of opportunities her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biologics, biosimilars, and last but not least, the display industry. We are the world market leader in liquid crystals, enjoying now about 70% market share, and have a lot of business in the context of the display electronic industry. But coming to the topic, creativity. If you think about creativity, it comes to innovation, and you find a lot of things looking like this. See on the left-hand side, you see there are some ideas, and there's a kind of stage gate process, a funnel, where these ideas are nailed down and down and down, executed and finally get a product. This is how it's displayed in literature. This is like a consultant selling it. But you see there's one thing which is missing. What do you think? You see on the left-hand side, there are some ideas, and the rest of the process is just killing ideas. So it becomes less and less and less, focus ideas. But this is only one part of creativity. If you look a little bit more detailed, then I think it looks more like this. Before it comes to this kind of process, narrowing down ideas and focusing on a specific topic, you need another part of the process, the creativity process. And you see these processes, nothing like really now. It's chaotic. It's going back and forth like this,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But this is the part of the process, where you need the big new ideas at the beginning, not just narrow it down. And this is just one point I would like to raise. This creativity, this exists not in single silos. Creativity is created on boundaries. So like people talking to each other that are normally not talking to each other. Customers, suppliers, interaction between working people, management people, R&D people. So that creativity as a non-linear process needs specific environments to happen. So this creative process is about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new ideas are sparkling, are growing, and coming a little bigger. And coming to this point comes very quickly to the topic of knowledge. A lot of people talking about knowledge. What knowledge? Know-how? Knowledge? I think knowledge has three components. One component is know why. This is what you are learning in university, studying, you are learning why things, working, learning and studying, you understand how it works. But there are more components. The second component is about know what. Know what is learning by usage. So scientific people think they develop something new. Transferring this in product, people might use it totally differently. The important component is know how, learning by doing. So all the know what is useless if you don't have the experience on a workshop level, on a plant level, on the operational level, how these things really transformed into real products. And only all three components together creating something like knowledge. Focusing only on one of these components, you might lose opportunities for new products, opportunities for new, not only products, processes, and all this. So that's just an example. You might know Stradivari, the very famous violin. Created several hundred years ago, I think also 300 years ago, but still today, nobody really understands why it's so different in sound, so good compared to other violins. That's know-how. Stradivari knew, he didn't understand why it works. He found a way to make this violin work, and still today, all the scientific explanation is not available to explain why it works like this. A more practical example from my own past, I used to be responsible for the global chemical development.
And typical topic is you get a target molecule and you have to look for a way to produce this kind of molecule. Just by studying chemistry, you never find a most promising way. Only if you combine experience from past launches, experience from plant people, experience also from marketing and sales people together, in this early stage, you are able to focus on the most promising part, which is much more than just know why. And this is the first point I would like to make. Knowledge to make the best use of all these components of knowledge. These are not three independent components. You have to move together, and you have to have people which are able to talk all three languages, which are not only sitting on their office, not only sitting in their sales, or not only sitting in operations, which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all three of these kind of things and create out of these different points of views, also over companies, a kind of knowledge which helps you to create these new ideas. That's, as I mentioned, cross-functional communication. Cross-functional means across boundaries, across companies, across cultures, all these cross-functional, the creativity starts on the boundaries, not inside the silos. Second point I would like to mention, talking about creativity, you need a specific kind of leadership. And I'm talking about leadership, not management. If you just management this kind of Apple product, you wind end at the end with a kind of Apple. But to come to something totally new, you need something different. So to get a totally different way, you need a kind of leadership which is more than just executing of existing things. That's not this kind of leadership, but just some keywords giving and doing the rest for the engineers. That's not the way I'm talking. Leadership is something different. Leader management is about hierarchy. You get a manager, you are promoted to get a manager, but then you are posted. Leadership, it's about dealing with ambiguity, dealing with things which could be not clear. What do you see there on the picture? There are at least two possibilities to see. And this is leadership. Leadership means you are open for things which are not solved, which are not clear, and you let them happen. This is the way creativity is enabled. And leadership is also about it's not about management. It's the way how you put a vision in place and you create room that people have a common understanding where to go without giving them a clear one direction's execution. This is the way you can do this. So management, it's like the hardware. You need it. You need strategy, you need plans, you need tasks and processes. But this is just the prerequisite to become really creative. Talking about leadership, it's about establishing visions, shared visions. It's more dealing with people than with teams. It's about teams. It's also about establishing a kind of culture where these kind of non-linear processes, cross-functional things can happen. So if you organize everything in boxes, it will never happen. It's a cultural thing. It's more or less the software part to the hardware part. And only these parts together create this kind of tension where you get something which is not just on the next on the way, but which is behind the horizon. So typical things for management are they are data-driven, lonely wolves, single managers doing this. It's about forecasting and delegating tasks. And it's about farming things and then telling what to do. But to tell someone, be creative, it's just limited usage. The leadership part is more about failing fast, establishing a culture where you're allowed to make mistakes, otherwise you don't cross boundaries. You should form teams, cross-functional teams. You just make it, instead of talking, making and setting up plans, you just make it. It's about empowerment. It's not about, I tell you, you do this. It's about, okay, that's the vision, that's the task. Please create something new of this. And it's about showing up with this. Leadership is different than management. Leadership is more a state of mind we have to accept, and it's starting from the top and going down through all management hierarchies.
Management is something you're promoted. Leadership is something, a change in mind and change in culture. And this is the point I would like to make. Creative economy is supported on the one hand by a holistic understanding of knowledge. Knowledge is not just know why studying IP, PhDs or something like this. It's also taking account know what, know how, all these components together, cross-functional, cross-boundary. And to make this happen and to get this kind of culture, you need a specific kind of leadership, more leadership than management. There's only limited possibilities to organize these kind of things. You have to create rooms and to make it happen or let it happen. This is something which is much more difficult for managers than to tell people what to do, to create a room where these kind of things can happen. And then about looking not only next week or the day after next week or next year, looking a little more on the future, nobody can do this. But it's not about to foresee the future, it's just to enable the future. And it's just prepare for the unexpected. Prepare your teams, prepare your units, prepare your company culture in a way that you just do not try to forecast everything. Look for a setup where you can handle things and unexpected every time it happens unexpected. And if there's a chance, a setup like this will help to create this creative spin-off where you get your thing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머크의 미하엘 그랭트 대표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SK텔레콤은 베이비붐 세대 창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죠. SK의 사회 기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번에는 SK텔레콤 김만희 CSR 팀장께서 행복 창업 프로젝트를 주제로 강연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의 CSR 네, 김만희 팀장입니다. 어제 오늘 그 창조경제에 관련돼서 많은 좋은 말씀 또 들으시고 또 많은 그 사례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부족하지만 저희 SK텔레콤의 그 행복동행 또 행복창업에 대한 사례도 또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또 여러 다른 조직에서 역량을 어떻게 결합해서 그것이 또 창조경제의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좀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SK텔레콤의 창조경제 추진 이야기라고도 뭐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는 그것을 이제 행복동행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행복동행을 왜 SK텔레콤이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행복 창업 프로젝트,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어떤 여러분들이 그 사례로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 행복 동행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된 배경을 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짧게 ICT 산업의 변화 관점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무선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의 눈부신 발전을 그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LTE-A나 이런 쪽으로 무선 네트워크가 진화하면서 웬만한 그 유선 네트워크보다 더 빠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디바이스도 기존의 그 PC나 휴대폰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붙어있는 많은 그 디바이스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했고 또 앞으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고객이 느끼고 또 기대하는 경험치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변화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그 이렇게 밸류 체인이 융합되는 그 트라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일부는 이렇게 도태되기도 하고 그렇죠. 전자책이 좋은 예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인가 그 EBS에서 그 구글의 그 전자도서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뭐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구글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그 여러 플레이어들 간에 어떤 한 그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아니라 어떤 그 생태계와 관련된 그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국내로 좀 눈을 돌려서 통신 사업자 또 통신 그 경쟁 환경들을 살펴보면 가입자는 이제 벌써 포화 상태에 이제 이르렀고요.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어떤 보조금 중심의 번호 이동 경쟁이 여전히 이제 좀 지속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기술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는 이제 발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또 이제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내 사업자들이 ICT 생태계 조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하게 된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ICT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저희 이제 SK텔레콤의 비전이 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인데요. 이 비전의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서 행복 동행을 작년부터 좀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는 어떤 고도화된 그 니즈를 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사회에는 ICT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서 어떤 동반 성장과 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복 동행이라는 그것을 올해 초에 저희가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 그 행복 동행의 첫 번째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은 제가 간단하게 한 장으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ICT 산업 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는 보조금 경쟁을 좀 지향하고 어떤 합리적인 가격, 그다음에 우수한 품질,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어떤 차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좀 경쟁 구도를 전환하고 실질적 고객 혜택과 고객 가치 증대에 집중하자는 것이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 창업 지원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통신 인프라만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대중소, 벤처기업이 어우러져서 함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ICT 생태계 육성이고 그 육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 창업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융합을 더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선행형 융합 사업의 투자를 이제 확대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행의 저희가 첫 번째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행복 창업 프로젝트인데요. 창업 지원이야말로 이제 ICT 융합을 통한 동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 더욱 이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이제 기존 프로그램은 창업 교육에 좀 치중되어 있거나 또는 일회성 경비 지원으로 그치거나 그래서 어떤 그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까지 연결되는 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의 행복창업 프로젝트는 어떤 기술 사업 아이디어에서부터
어떤 사업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체계적인 육성을 좀 해드리자라는 거와 또 기존의 창업 지원이 베이비붐 그 청년 세대에 좀 이렇게 좀 포커스되어 있다면 그걸 베이비붐 세대로 좀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에 좀 치중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분야에 있어서도 하드웨어나 여러 주변 기기까지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지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림에서도 잠깐 보시겠지만 어떤 외부의 사업 파트너나 예비 창업과 신생 기업들이 어떤 기술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창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BM 구차를 통해서 또 그 BM 구차에 따른 기술 개발 그다음에 나아가서 어떤 사업화로 더 나간다면 어떤 SK텔레콤과의 사업 파트너로서의 상상 협력까지 어떤 SKT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몇몇 프로그램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이제 맨 위에 보시는 T-Developers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웹이나 앱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개발용 툴킷이나 검증용 뭐 플랫폼 또는 그 뭐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었고요. T-OpenLab은 SK텔레콤과 어떤 그 협력해서 하고자 하시는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 뭐 저희가 이제 시험 단말이라든지 계측기 또는 이제 뭐 실드룸이나 테스트룸 같은 이동통신 개발 환경을 제공해서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해서 사업화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맨 밑에 이제 보시는 그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이제 좀 브라보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올해 도입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창업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의 두 번째 과제는 선행형 융합 사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ICT와 결합되는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어떤 B2B 비즈니스 그다음에 어떤 R&D 분야에 이제 투자해서 연간 산업 분야에 대한 동반 성장을 이뤄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서 이제 행복 창업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배경이나 주요 내용 그리고 좀 뭐 성과 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뭐 보통 통상 55년에서 63년생 여러분들 한 14만 명 정도 되시는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되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뭐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언저리에 계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 그 분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지만 현재는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제대로 정년 퇴직이 가능하신 분들은 약 그 중에 한 7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뭐 숫자로는 한 이게 107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외의 분들은 벌써 이제 그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이는 실제 그 자영업의 주류가 50대라는 그 데이터로부터도 저희가 확인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50대의 자영업 창업 비율이 30대와 그 40대를 역전해서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영업은 그 창업한 지 한 3년 이내에 그 반이 이제 문을 닫게 되겠고요. 또 문을 닫은 분 중에 또 다시 다른 그 업종을 통해서 재창업하고 계속 창업, 폐업, 재창업하는 그런 그 회전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기가 쉽고 이는 결과적으로 빈곤 노년층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해라고 하는 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사실 이제 이 베이비 세대가
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또 뭐 지식적인 역량, 경험적인 역량을 저희 IST 역량과 결합해서 어떤 윈윈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나아가서는 어떤 창조 경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 아마 인터뷰 어제 그 발표하신 존 호킨슨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이비붐 세대의 창조와 또 SK텔레콤의 혁신을 결합하는 뭐 그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좀 전에 그 뭐 이제 말씀하셨던 뭐 이민하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함께하는 복합 생태계의 한 뭐 작은 또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창업에 있어서 저희가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뭐 육성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 창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먼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창업가 분들을 발굴하고요. 선발된 분들에게는 창업 자금, 공간 등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BM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과 교육을 지원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창업 외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창업가 개개인분의 어떤 몸과 마음에 대한 케어와 그분이 속해 있는 그 창업팀에 대한 빌딩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비즈니스 실행 단계에서의 판로 개척이라든가 뭐 투자 자금 유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어떤 창업 지원에 있어서의 원스톱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업 정착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또 성공 스토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교재하고 약간 저희가 좀 뭐 내용이 다를 텐데요. 내용은 큰 내용은 교재와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한 장씩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뭐 먼저 창업가 발굴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5월과 6월에 걸쳐서 만 45세 이상 되시는 IST 기반 창업가 분들을 공모한 결과 232개 팀이 접수를 해주셨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두 차례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0개의 팀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4박 5일 동안의 워크샵 기간의 사진과 또 최종 발표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팀에게는 저희가 창업 지원금 이제 2천만 원을 우선 창업 초기 비용을 위해서 지원해 드렸고요. 또 이제 BM 구체화에 따라서 기술 개발 하고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팀별로 최대 1억 원의 그 기술 개발 자금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사업 개발에 따라서 우수 아이템의 경우는 공동 개발이나 사업화 방식, 공동 사업화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자금뿐만 아니라 어떤 창업을 위한 그 이제 인큐베이팅 공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 SK텔레콤 을지로에 있는데요. 을지로 본사에부터 걸어서 한 3분,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명동에 약 10개 팀 모두에게 이제 창업을 위한 독립 공간과 교육, 뭐, 그다음에 회의실, 휴게실 등의 공간, 그다음에 어떤 비서 서비스 기능까지 해서 서비스 도 오피스 기능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멘토링과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 지원 그러면 이 멘토링과 교육이 상당히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그 베이비붐 세대 창업 지원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멘토링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 지원을 해드리면 정말 효과적인 멘토링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포인트로 삼은 거는 저희 외부 SKT 외부에 어떤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역량과 또 저희 SK텔레콤이 IST 역량을 가지고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것이니만큼 저희 그
어떤 내부의 전문가 영향을 최대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 방향을 잡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그림에 잠깐 나와 있지만 각 창업 선발된 창업팀별로 어떤 사회 전담 멘토 한 분과 그다음에 SKT 전담 프로보노를 이제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 운영진들이 더해져서 이제 그 네 명이 이제 한 팀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이제 여기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창업계의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드바이저리 패널 분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필요시 도움을 받는 그런 식으로 멘토링 체계를 잡았고, 뭐 횟수로는 저희가 한 월 2회 정도 이제 그 오프라인 멘토링을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해드리고, 뭐 오프라인 멘토링에 더해서 이제 수시로 그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그 멘토분과의 그 멘토링 또 그 다른 멘토분들도 이제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고요. 온라인에 따라서 뭐 가끔은 아까도 이제 어디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창업가 분들끼리의 그런 코 멘토링도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사내외 그 전담 그 멘토 하시는 분은 이제 저희가 뭐 프로보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전문 역량에 기반해서 뭐 경영이나 기술 분야의 어떤 자문을 해주시는 자원봉사, 저희 텔레콤에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인데요.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제 추천을, 그 지원을 하신 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분들하고 그 창업팀들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을 이제 시켜드렸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긴 했지만 어떤 그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멘토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뭐 우려도 없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어떤 SK텔레콤의 역량을 이렇게 연계시켜 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소개의 목적을 저희는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도 이 부분 이제 어떻게 기존에 이제 창업 관련된 교육이 많은데 어떻게 좀 차별화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횟수를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어떤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바로 적용화 가능한 그런 분야 우선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린 스타트업 방법론을 적용을 통해서 뭐 린 캔버스 같은 걸 작성해서 본인의 사업을 바로 어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적용을 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한다든가, 금주 월요일에 이제 기업 재무와 경영 전략을 어떤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한 또 실습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거 아래 사진이 이제 그런 그 뭐 사진이 되겠는데 그 부분도 어떤 실습을 통해서 뭐 재무에 대한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가 케어 팀빌딩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이제 보통 일반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뭐 청년 창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서 창업이란 상당히 리스크도 있고 뭐 큰 이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뭐 또 불안해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제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인드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창업 심리 상담 프로그램 회사와 협력해서 창업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그 SK텔레콤 내부에 심기신 수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또 창업가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이제 인큐베이팅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저희 각 팀별 그 상품과 서비스를 데모할 수 있는 날과 함께 어떤 팀빌딩을 위한 리크루팅 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비즈 실행 단계의 지원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남은 이제 연말까지 더 본격화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비즈 실행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런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좀 내부로부터의 투자 유치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7월부터 인큐베이팅이 시작돼서 지금 한 3개월 남짓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작지만 몇 가지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팀들은 뭐 상품 솔루션 판매를 통한 기 매출이 발생한 것도 있고요. 11월 중에 이제 곧 또 이제 상품이 출시돼서 매출이 일어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솔루션 판매를 통해서 뭐 매출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스마트 팀보드라고 그림 이제 보시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나 뭐 이런 그 게임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손이 아니라 발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팀보드 상품 같은 것들도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큐베이션을 진행하면서 뭐 무인택배 플랫폼 서비스라든가 일반 TV를 스마트 TV화 시켜주는 뭐 위즈온 스마트 스틱 같은 경우에 이제 특허 같은 걸 등록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SK텔레콤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사례도 이제 뭐 등장하게 됐는데요. SK텔레콤의 이제 연구부서하고 이제 세계 최초의 40루멘 레이저 피커빔 뭐 개발 추진이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팀의 경우에는 SK가 보유한 특허를 저희가 이제 그 공유함으로써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그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몇몇 팀들은 또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그런 활발한 지금 사업 비즈니스 디벨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저희 뭐 계획 그동안에 이제 그 저희가 배우고 느꼈던 것들 기반으로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해라 사실 막 부족한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올해 안에 제 2기 이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선 좀 창업팀 선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와 심사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또 선발 규모도 약간 더 이제 확대해서 우수 아이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좀 더 베이비붐 세대 창업에 대한 붐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러 전문가분들이 좀 제안해 주셨던 건데요. 창업 관련 그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보다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청년과 장년이 코파운더로서 서로 그 장점을 결합하는 청장년 창업 모델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고려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텐데요. 베이비붐 세대 창업 관련된 소통과 협업의 온오프장을 저희가 마련함으로써 생태계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포럼을 11월 말경에 좀 개최해서 겨울마다 좀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정부나 또 이제 사회 각 전문기관과 협력 모델 등을 통해서 어떤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 그 뭐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언론과 정부를 통해서 일부 저희 사례가 뭐 기업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의 뭐 모범 사례다라고 이제 언급된 적도 있어서 저희가 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스스로도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ICT의 역량을 정부 연구소, 창업계의 전문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많은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